반갑습니다. 저는 소아시아 7개를 성지순례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죠. 주님과 또 주님의 교회에 된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종종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그의 교회에 된 우리는 신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는 주일부터 살피게 되어지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사랑의 편지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의 바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주일부터 해서 신랑 되신 주님의 초청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